감자공주의 동화 나라. 친구들 안녕.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이번 시간에 들려줄 재미난 이야기는 감자공주 이모가 직접 쓰고 읽어주는 이야기, 똠배의 심부름. 어느 마을에 기억했던 것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똠배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엄마는 똠배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똠배야, 슈퍼마켓에 가서 오이 좀 사다 줄래? 네, 엄마. 길을 가다가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길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렴. 똠배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어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길쭉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길쭉. 똠배는 흥얼거리며 한참을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쭉 길쭉만 생각나고 그 앞에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길쭉 길쭉이니까 바나나, 바나나로구나. 바나나나나나나나 노란색 노란색 바나나나나나나나 노란색 노란색. 똠배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길을 갔어요. 드디어 슈퍼마켓에 도착했어요. 똠배는 얼른 바나나를 사려고 뛰어가다가 그만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쿵 찍고 말았어요. 엉덩이야. 그 순간 똠배는 바나나를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노란색, 노란색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노란색 뭐를 사러 왔더라?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 진열대에 노란색 단무지가 보였어요. 단무지였었나? 단무지. 똠배가 흥얼거리며 단무지를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데 점원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자, 무지무지 맛있는 땅콩이 왔어요. 무지무지 고소한 땅콩 사세요. 무지무지 맛있는 땅콩? 땅콩을 사야 하나? 땅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내가 뭘 사러 온 거지? 똠배는 일단 슈퍼마켓에서 나왔어요. 뭔가 이상해. 일단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다시 와야겠어. 똠배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건널목을 막 건너려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빵 하며 경적을 울렸어요. 깜짝이야. 빵 소리에 간 떨어질 뻔했네.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깜짝 놀란 똠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빵! 땅콩? 빵? 땅콩? 어? 아하! 땅콩빵이었구나! 똠배는 빵집에 들러서 맛있는 땅콩 잼빵을 샀어요. 똠배는 빵봉지를 손에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똠배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허름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가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빵이 참 맛있어 보이는구나. 이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단다. 할머니한테 그 빵을 좀 줄 수 있겠니? 이 빵을요? 이거 엄마 심부름인데?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그래. 이 불쌍한 할머니를 좀 도와주지 않으련. 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똠배는 선뜻 빵을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아유, 아가야, 고맙구나. 대신 할머니가 선물을 줄게. 이건 황금 씨앗이란다. 집에 가서 마당에 심고 물을 한번 줘보렴. 똠배는 할머니가 손에 쥐어준 황금색의 씨앗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똠배야, 이제 오니? 어디 우리 똠배가 사온 것 좀 볼까? 엄마, 내가 빵을 사가지고 오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너무 배고프다고 하시길래 그 빵을 드렸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걸 주셨어. 집에 가서 심어보래. 그래? 그런데 오이는 어디 있니? 신선한 샐러드에 오이만 넣으면 완성인데. 맞다, 오이. 깜빡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또 잊어버렸어요. 울상이 된 똠배는 엄마 품에 와락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난 맨날 잊어버려. 속상해. 똠배야, 괜찮아. 누구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엄마가 우리 똠배 좋아하는 간장 떡볶이 만들어놨어. 어서 손 씻고 저녁 먹자. 근데 엄마, 나 이 씨앗 좀 심고 올게요. 그래, 얼른 다녀와. 똠배는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모종삽으로 흙을 조금 파고 할머니에게 받은 황금 씨앗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금세 떡잎이 나고 줄기가 쑥쑥 자라더니 탐스럽고 길쭉길쭉한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오이 줄기는 쭉쭉 자라서 이웃집까지 뻗어갔어요. 줄기는 끝도 없이 자라더니 온 마을에 맛있는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오이를 마음껏 따먹으며 똠배를 칭찬했답니다. 아유, 똠배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오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네. 아유. 똠배야, 고마워. 똠배가 그렇게 마음씨가 착하다면서요? 고마워. 아삭아삭 진짜 맛있다. 고마워, 똠배야.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감자공주 이모의 창작동화 똠배의 심부름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감자공주의 통화나라에서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감자공주 이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실시간 채팅창에 이름을 올려주면 이모가 이름도 불러주고 재미있는 동화도 들려드릴게요. 라이브 방송 시간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라이브에서도 만나요.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감자공주.